헤드먼은 1958년 5월 24일에 태어났습니다. 구덕 초경 남중경남 보현 세대를 졸업했고 우트우타이며 1983년 롯데자이언츠에 입단했습니다. 최동원은 선동열과 함께 한국 프로야구 역사상 최고의 투수로 손꼽히는 선수였고 부산야구 역사상 최고의 슈퍼스타이며 롯데자이언츠로부터 영구결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마 시절에 상상을 초월하는 혹사에 시달린 후 프로에 데뷔했으며 그의 투구폼은 용틀림이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역동적이었습니다. 최동원은 공격적인 투구 성향으로 피홈런율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통산 고의 사구가 15개밖에 없었던 것을 보면 정말로 공격적이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 기록입니다. 아마 때부터 혹사를 달고 살았기 때문에 프로 입단 당시 부상을 달고 살았지만 시간이 지나자 장가가 드러나며 닥치는 대로 이닝을 소화했고 장명부 다음으로 많은 284점이 이닝을 던졌습니다. 게다가 한 시즌 개인 최다 탈삼진 기록인 223K를 기록했고 이 기록은 현재까지도 경신되지 않은 기록입니다. 최동원의 최고 구속은 155km까지 나오는 패스트볼과 커브였는데 특히 커버는 선동열의 슬라이더와 함께 KBO 역대 마구라고 평가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대단한 투수를 롯데는 버렸습니다. 1989년 삼성 라이온즈에 이적했지만 예전만큼의 기록은 안 나왔고 결국에는 은퇴했습니다. 1984년 최동원을 한국시리즈 1차전, 3차전, 5차전, 7차전 모두 선발 등판시켰고 5년 동안 규정이닝 2배 이상 투구했으며 5년 연속 전 구단 상대로 투 통산 15완봉을 달성했습니다. 이렇게 혹사시켰지만 롯데는 최동원을 버렸습니다. 아니 이게 말이 되냐. 이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